아니라 이제 상가몽땅 클럽 대전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 유성이 요즘 핫한 거 아시죠? 여기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무지무지 핫해서 엄청나게 중개사분들 바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숙소랑 이거는 거기 지금 안내 책장에 보시면 일정표랑 그 다음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 싫으시면은 그 명단에서 지우세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김병찬 회장님의 인사 멘트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상가몽땅 제15차 워크숍을 이곳 대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유승이 되게 핫하다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는 데가 대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는 데가 대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핫한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상가몽땅 워크숍을 이전에는 O2SC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모임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가몽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O2SC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다른 물어 자꾸 이래가지고 이 모임이 상가를 위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상가몽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몽땅으로는 첫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 이 모임을 그 O2SC 이제 정회원 위주로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오픈해가지고 꼭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시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번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우리 모임은 이름보다도 좀 덜 작게 모이는 그런 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 이런 좀 작더라도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상가몽땅이라는 이 모임은 우리 최원철 교수님의 그 제자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고 우리 교수님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상가 교육을 하셨고 또 전국의 그 각 지역의 신도시 지역의 그런 상권 분석을 또 하셨고 또 최근에는 또 구도심 지역의 상권을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권 분석한 것을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계속해서 우리 상가몽땅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이런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상권 분석하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아마 수집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자료를 계속 제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임에 참석을 해주신다면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워크숍 전국 각 지역에서 오셨는데 오신 분들끼리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부동산 정보도 교류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저도 사무실은 양산에 있지만도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데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다가 근래에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들도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회원님들 간에 또 많은 친목 동무도 하시고 또 내일은 그 세종시 그 상권에 대한 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어떤 부동산 현황이라든지 그런 상권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워크숍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대전에 계시는 대표님, 또 세종에 계시는 대표님, 또 우리 상가몽땅에 그 임원으로 계시는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워크숍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이 갈수록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회장님의 멋진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밑에 지방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손꼽아서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지존이시고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저희들을 홍보해 주시는 저희의 지존 교수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원래 예상보다 정말 인원이 적죠. 제가 너무 과하게 처음에 인원을 측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150명을 예상했다가 요거를 축소하는데 사실 곤란들을 조금 겪었습니다. 이제 예약을 원래 다 150명 예약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지만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하고 또 똑같이 지금까지 14회 했던 것처럼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내일은 조금 육체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같이 그 세종시 답사를 해서 이미 세종시나 답사를 이미 하신 분들이나 또 많이 왔던 분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답사라는 것은 여기 지금 원주에서 한 7분 정도가 오신 걸로 제 기억나는데 항상 변합니다. 원주의 그 혁신도시도 그렇고 기업도시도 그렇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또 변해져 있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변해져 있는데 저는 거의 한 세종시를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단위로 왔던 것 같은데 7년 전부터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는데 작년에 왔던 분들도 또 이번에 가보시면 새롭게 변한 모습들 새로운 건물들 그리고 그때는 말로만 여기는 공실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공실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확인되는 자리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까지 일정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또 좋은 시간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닌가 말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좀 우리 식구들 많은데 일단 고상철 교수가 좀 왔으면 해서 와서 좀 그 강의를 제가 좀 부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경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조금 평소에 다른 데서 강의 안 했던 내용을 좀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빨리 오면 제 시간은 좀 줄이고 우리 시간은 좀 줄이고 조금 강의를 좀 들으면 어떨까 짧은 시간이라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 저는 인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1박 2일 동안 정말 좋은 시간 서로 갖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또 특히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왔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먼저 다가가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상가하면 몽땅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파란 만장은 수자리에서 하고 네, 이제 상가 몽땅 한번 하시죠.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 파란 만장이죠. 파란 만장이 좋은데. 그러면 제가 파란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만장 한번 해주세요. 예, 파란 만장. 약하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럼 모르는 분들 위해서 그 뜻은 뭐냐면 파란 거 만장씩만 덜 잡듯입니다. 그러면 1억이잖아요. 그 1억 몰랐다고? 그 1억인데 월 1억씩 한번 벌어보자라는 게 방향성입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정도 목적을 갖고 그래서 이 파란 만장이라는 그 구호를 4, 5년 전부터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너무 약했어요. 1억이 하면 월천도 안 나옵니다. 잘못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파란 만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의 지존이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잘 따라갈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행사 오신 저희 초청 인사 좀 드릴 건데 제 남동생분도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제 남동생분. 정진용 대표님부터 해서 좀 초청 인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호주 까드니까 제 남동생 정진용. 반갑습니다. 이제 상가.
저기 상가 문방어하고 잃어버린 누님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대단한 누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용인회사하고 이제 여기를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뻘쭘해가 많은 사람도 없고 최원 쪽에서 빼고 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오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도 있고 반가워주시는 분도 있어서 되게 자주 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드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방송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팔을 떼기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다 아시는 척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인사는 길게 안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진재영 리북스 대표님도 같이 초청 인사 좀 해주실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북스 대표 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수원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왜 두 번째 왔는데도 아직도 제가 초청 인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변에 상감당 클럽에 정회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초청 인사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다음에는 꼭 정회원 자격 취득해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찬 회장님하고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최현철 교수님 덕분에 이런 좋은 모임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남은 시간 좀 이렇게 좀 사귀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정진용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부동산TV하고 저희 상가몽땅 빅데이터 지금 저희 교수님과 같이 업무제약 있으신데요. 오늘 조금 이제 초청 인사하실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이걸 우선 먼저 이거 업무 협약 먼저 하는 것부터 진행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지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지금 한국부동산TV를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이고, 저는 요번에 그 판교의 사무실을 연구소를 새로 오픈을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그 상가몽땅 빅데이터 정보연구원이라고 해서 작은 사무실 연구원을 오픈을 하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그 한국공인중개사 방송을 만드신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걸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건 뭐 주축은 여기고, 저는 보조 역할로서 같이 이거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그 출연을 하신 분들이 열 몇 분 되죠? 해놓고 안 오신 분이 한 분의 1을 안 오고 3분의 2 정도만.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업무 협약서를 이제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저기 올라오셔서 하시면 안 되십니까? 맞아, 맞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엄청 있어 보여요. 가장 상네요. 사진만 좀 찍어보세요. 네,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려야 되죠. 업무협약 상가몽땅 빅데이터 정보연구원 대표 최원철과 한국부동산TV 대표 정진용은 양사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상가문당 한국부동산 TV. 박수 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거 잘 지키세요. 금부터 따가다라고 제가 오늘 밤새 금 파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 한국부동산TV에 출연을 해봤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저희들 중개업 시장이나 기본 투자자분들이 유튜브 시장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저기 출연들 많이 하시고요. 촬영하실 때 많이도 모셔서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세종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